딸집요를 수강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윤진입니다. 오늘은 제 8강 우리 그 숙이 그 국리 부분을 하고 있죠. 국리 부분에 벌써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리는 그 숙이에 나오는 국리는 양이 너무나 많고 어렵고 또 중요해서 제가 지금 세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그 성리학의 아주 핵심 정수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그래도 한국 성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율곡은 이 처음에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죠. 신이 살피건대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서 3경, 사서 5경 이제 이 옛날 고전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이야기를 끝맺고 있죠. 네, 오늘은 요 지금 신이 살피건대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 살피건대 독서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로 독서에도 차례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서와 육경 이외에 송나라의 훌륭한 학자들 주자, 정자, 장자, 주자 주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주도니의 주자예요. 또 한 명은 주자는 주희의 주자 주도니는 북송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주희는 남송시대 그 우리가 보통 주자학이라고 하는 이 주자가 바로 이 남송의 주희, 주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글 중에는 성리에 관한 논설들이 모두 성악에 절실한 것들이므로 세밀히 살피고 깊이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 경전들이 생긴 이래로 선비들이 어느 누군들 이 글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선비가 드물고 또 임금도 마찬가지죠. 이 훌륭한 글들을 누가 안 읽었겠어요. 임금이 공부하면서. 근데 다 읽었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정치를 못합니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까닭은 무엇일까요? 좋은 글들을 많이 읽었는데 좋은 이 선비들이 왜 드물고 좋은 글을 많이 읽었는데 왜 훌륭한 임금이 드물까? 율곡은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우리 서자서 아자라는 글이 대학에 나오죠.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좋은 글들 많이 있지만 글은 글 따로 나는 나 따로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거를 지금 율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서가 단지 귀로 들어와서 입으로 나가는 재료에 불과하여 쓸모 있는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씀들, 좋은 글들 많이 읽기만 하면 소용이 없죠. 그게 진짜 체화돼서 내 안에 내 삶이 돼서 나왔을 때 그게 진정한 글이 되고 그게 또 삶이 되는 거지 글대로 삶대로 글은 글대로 삶은 삶대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일반 보통 사람들도 그런데 특히 그런 어떤 높은 관직에 있거나 임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글을 읽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임금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왕이 리더가 훌륭하지 않으면은 진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율곡은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참 옛날 임금 노릇하기 힘들죠. 옛날 임금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대통령한테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못했어요. 저것도 못했어요. 자꾸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이 높은 장, 이 리더가 된다는 것.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을 통솔하려면은 뭐 안 할 수 없죠. 그거 못하면은 임금 자리에서 내려와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독서가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가는 재료에 불과해 쓸모없는 도구가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가 요즘 선비들은 글을 읽는데 장차 부귀의 영달을 구하려는 데만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정말 자기 자신의 인격을 도외하고 남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달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옛날 선비들이나 뭐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면이 참 많이 있죠. 그런 거를 지금 율곡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악지변은 아직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임금의 경우는 지극히 그가 힘써야 될 일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힘써야 될 일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일. 그리고 구해야 될 일은 하늘에 빌어서 나라의 명백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나라의 명맥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각국의 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나라를 잘 그야말로 보존하고 부국강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큰 이슈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또 이 글 저글 찾아 읽으면서 아름다운 글이나 지으려 할 뿐 독서의 실천 위한 덕목으로 삼지 않으니 이 어찌 크게 잘못하고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게 그 공부하는 이유가 그냥 자기 혼자 그랬던 취미 생활로 공부하면서 막 아름다운 시문이나 짓고 이거는요, 물론 그런 것도 좋죠. 좋지만 이거는 관료나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게 바로 실전이잖아요, 실전. 이 사람들은 진짜 자기 어떤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글 하나하나가 일반 백성의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갖다가 정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되고 진짜 또 그런 것들을 아주 깊이 새겨서 몸소 실천해야 된다. 이런 거를 지금 율곡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하려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성리학의 지금 정수를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 성리학의 정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율곡은 그거를 지금 그 주역 개사전에서 찾고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서 보면은 이 역에는 태극이 있는데 이것이 양이를 낳고 양이는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주역 개사전 이제 그 실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역유 태극 시생양의 양이 생사상, 사상생 팔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갑자기 독서를 하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역 얘기를 하는가? 역 얘기를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역 얘기를 하는가? 이 말 자체도 지금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역은 보통 64개로 되어 있고 그 괴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단사가 있고 상사가 있고 괴사전, 설계전, 문헌전 또 뭐 있지? 괴사전, 설계전, 문헌전 기억 잘 안 나는 어쨌든 그 12기라고 그러는데 그 10개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괴사전에 나오는 괴사전 같은 경우는 정말 주역의 정수예요, 정수. 요거는 진짜 철학성이 매우 깊은 책이,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사전도 상도 있고 하도 있어요. 그다음 문헌전, 설계전, 마찬가지다. 어쨌든 근데 여기 지금 개사전 상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규태극, 시생양의 양이생사상, 사상생팔계. 요런 문장들을 한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주자가 이거를 풀이하기를 하나가 매번 둘을 낳고, 하나는 둘을 낳는다. 하나는 둘을 낳고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역이란 음양의 변화를 뜻하고 이게 태극이 보통 태극이 하나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음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음양 태극 태극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한자 어려워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 네 개의 상을 낳는다.
외계산 음양은 사상을 낳는다. 이 도대체 이거는 무슨 말인가? 음양을 사상을 낳고 또 사상은 팔계를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음양의 변화, 여기란 음양의 변화일 듯 같고 태극은 그 이치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양이는 한 번 금을 그어서 음양으로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 사상이란 두 번 금을 그어서 태양, 태음, 소음, 태음.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아 이거는 오늘 주역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해서 잠깐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태극도설 나중에 태극도설을 드리는 것도 나왔는데 여기 지금 하나의 태극이 있어요. 이 하나의 태극은 음과 양을 낳아요. 음과 양. 근데 이 음과 양은 또 음과 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 낳고 양 낳고 또 음 낳고 양 낳고 요게 사상입니다. 사상. 근데 요거 음양 음양 요것도 역시 또 하나 하나 해서 이게 음에서 또 음양 그다음에 이 양음 그다음에 또 양에서 음양 양음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음양 양음 양음 이게 요거는 음이고 둘이 하나 있으면 음이고 두 개 있으면 양이죠. 이게 지금 음양에서 이게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데 이게 팔계야 팔계.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이게 음양했을 때 음에서 음이 아주 음이 가장 강한 것.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태음이죠. 태음. 그 다음 양양이 제일 강한 건 태양 그리고 소양 소음이 중간에 있습니다. 소양 태음 이건 소양 소음 해가지고 아 이게 글씨가 너무 정신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역을 배우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배우시게 되면은 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제가 얘기해도 이해하기가 이 기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한 번 음이 되었다가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름, 이량, 지위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름, 이량.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 그것이 도이다. 근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음과 양이 번갈아 운동하는 것. 이건 바로 기다, 기. 음양의 운동은 기예요, 기. 그런데 그 운동의 이치를 도라고 한다. 한번 음이 됐다, 밤이 됐다, 낮이 됐다, 뭐 밤이 됐다, 낮이 됐다,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됐다, 겨울이 됐다, 여름이 됐다. 이렇게 계속 이 음양이 번갈아 운동하는 것은 기인데, 그 운동하는 이치,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고. 그런 이치는 바로 도라는 것이죠, 도. 이렇게, 그리고 그 음과 양은 기일 뿐 도가 아닌데 음과 양이 되게 하는 그 까닭이 바로 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이런 얘기를 도대체 왜 하나?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지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나? 조금 이따 그 이유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주역 개사전. 주역 개사전은 굉장히 중요한 서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요. 계지자선, 성지자성. 도를 계승하는 것은 선이고, 선, 착할선. 여기 지금 나왔죠. 착할선. 그 다음에 도를 이루는 것이 성이다. 성, 본성. 성. 그러니까 이게 계지, 그것을, 계지자. 그것을 이은다는 건 이게 도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도를 계승하는 것은 선이고, 그리고 그것을, 도를 이루는 것은 성이다.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인가? 이 도. 도는 음에서 갖추어지고 양에서 행해진다고 했어요. 음에서 갖추어지고 양에서 행해진데 이게 이름, 이량, 지위가 도라고 했죠. 아까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이 도인데 이 음에서 갖추어지고 양에서 행해는데 여기서 지금 계승한다는 거, 계지. 계승한다는 것은 도가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도를 계승한다는 것은 도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 그게 바로 선이죠. 근데 이 선은 조화와 반륙에 이를 뜻하는 것이고, 선이란 이렇게 잘 뭔가 이게 조화로운 거예요. 조화롭고 이렇게 생장하고 반륙하고 이게 바로 선이에요. 생생지역이라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뭔가 낳고 낳는 이치, 뭔가 잘 이렇게 그 생장하고 반륙되는 것, 잘 사는 것, 그게 바로 선입니다. 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양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계지자 선이 바로 양의 일이죠. 근데 그 이룬 것, 성지자, 그것을 그러니까 도를 이룬 것은 그러니까 도가 갖춰졌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건 둘 다 도가 갖춰졌다는 얘기, 도가 갖춰졌다는 것인데 이 성이란 성, 계지, 성지자 성 했을 때 이 성은 바로 만물이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주역에도 솔성지위도라는 말이 있죠. 아,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천명지위성.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이 성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과 사물에 태어나면 그게 바로 성이다. 이게 솔성지위도인데. 그래서 이게 저마다 도를 갖추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음이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음양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이거 주역의 기본 소양이 그 없으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입니다. 근데 뭐 세상에 뭐 그렇다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거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도 일단 들어주세요. 그럼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기회가 있었을 때 아 그게 그건가 보다 라고 이해하기가 쉽겠죠. 혹은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 지금 저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알 수도 있고요.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주역 개사전을 읽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런지 모르겠지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설령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개사의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인자는 도를 보고 인이라고 하고 지자는 도를 보고 지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보면은 인자 견지 위지 인이요. 지자 견지 위지 지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니 어진 사람은 그걸 보면은 그게 다 인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보면 다 지예요. 근데 문제는 일반 백성. 일반 백성은 이룡이 부지라고 했어요. 그거 맨날 쓰면서도 이게 맨날 쓰는 게 뭐죠? 도예요, 도. 도를 맨날 쓰면서도 알지 못해요, 도는.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도는 드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슨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실은 일용일상지도라고 그랬죠.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생활하고 뭐 그 또 저녁 때 잠자고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다 도거든요. 근데 일반 백성은 그게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일에 익숙해지면서도 그것을 또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도인데 그 도를 살면서도 그게 도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 백성들은. 그러면서 그냥 그 힘들어하죠. 도란 무엇입니까? 도는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도는 사실 도불원인이라고 해서 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우리의 일용일상지도.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도인데 그것을 굳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어리석은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은 바로 군자인데 그 군자는 사실 드물죠.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얘기 나오는데 신이 살피건대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신이 살피건대 이 주역 개사전 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물에는 반드시 이치가 있는 법인데 이게 지금 우리 사물의 이치를 얘기한 거죠. 모두 탐구하지, 그렇기 때문에 모두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래서 위에 인용한 공자의 주역 개사의 글은
성리학의 본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바로 다 성리학의 본원이라는 것이죠. 그 성리학의 본원이 바로 주역 개사전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지금 율곡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무국이 태극. 이거는 이제 주도니의 태극도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국이 태극. 무국이 태극. 이 무국이 태극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데, 이 이자가 말리을인데, 이거는 역접, 순접 다 되죠. 그래서 무국이 태극했을 때, 무국이면서 태극이다. 라고도 번역이 되고, 무국이지만 또 태극이다. 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거 그럼 무국과 태극은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얘기를 해요. 이 무국과 태극은 거의 동급입니다. 무국이면서 태극이에요. 무국. 무국이 뭐죠? 극이 없어요. 극. 극이 없이 무지무지 없는 것. 그럼 태극은 극이 너무너무 큰 것. 그 무국은 결국 태극이다. 라는 말이 지금 등치가 됩니다. 그래서 태극이, 근데 이 태극이 움직이면서 양을 낳고, 아까 여교 태극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태극이 있는데, 태극, 희생,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양이를 낳고, 양을 낳고 움직이는 끝에 다르면 고요해진다. 이 지금 양과 음을 낳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극이 고요해지면 음을 낳고, 고요함이 끝에 다다르면 다시 움직인다. 이 태극은 조용한데 태극이 움직여요. 태극이 움직이면 양도 낳고 음도 낳습니다. 근데 막 움직일 때는 양을 낳는데 막 움직이다 또 가만히 있어요. 그럴 때는 음을 낳죠. 그래서 움직임과 고요함은 근데 서로 뿌리가 돼요. 이거 호의기근이라는데 서로 뿌리가 돼요. 서로 뿌리가 돼요. 음과 양이 나누어지고 이렇게 해서 양의가 성립된다. 아까 태극 시생 양이라고 했을 때 양의가 어떻게 성립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도니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성리설이에요. 아까 이거 이 성리학의 본원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이야기 본원. 이게 지금 그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역 개사전에서 나오고 또 이게 주도니 택도설에서 나오고 이 성리학의 본원을 지금 율곡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기를 이 근데 양이 변하고 읍이 그에 합쳐지면 수화목금토를 낳는다 그랬어. 수화목금토. 이 수화목금토가 오행이거든요. 오행이라 그래요. 우리 월화수목금토일하죠.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월은 이게 뭐야? 태양이죠. 태양. 아 태양이 아니라 달이죠. 달.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은 태양이에요. 태양과 달이 있고 월, 화. 이게 화는 뭐예요? 화는 불이죠. 화, 수, 수는 물, 목은 나무, 금은 금이죠. 세금, 토. 여기는 수화목금토라고 하는데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얘기하죠. 이 월화수목금토일이 바로 여기 오행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오행의 기가 아주 조화롭게 펼쳐져 있어서 네 계절이 돌아간다. 사시가 이쪽에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이 오행은 하나의 음양이요. 음양은 하나의 태극이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지금 아까 그 처음 시작이 태극 시생양이에서 태극이 양이를 낳고 양이 사상 양이가 그 네 개의 상을 낳고 또 사상생 8개가지고 사상은 또 8개를 낳는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오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오행은 갑자기 왜 오행을 그러면 갑자기 왜 오행이냐 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그거를 그 이 오행이 된 이유를 이 책에서 보시면은 저기 누구야 그 사람 아 갑자기 이름이 안 나 정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행은 이제 그 하나 그 토를 하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수와 목금 이게 사상이지 어쨌든 그 이
이게 오행묘에서 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무극이 태극이라 했죠. 태극은 여기 태극은 본래 무극이다. 그래서 태극에서 태극이 바로 음양을 낳고 음양은 오행을 낳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행 사상에서 여기는 토는 그냥 하나 들어간 겁니다. 이거는 이제 토는 신이거든요. 신 믿을 신. 이게 지금 인의 예지하고도 같이 합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오행이 생겨나면 저마다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 그건 당연하지. 아까 이거 수화, 목, 금, 토에서 물의 특성, 불의 특성, 목의 특성, 나무의 특성, 금의 특성, 토의 특성, 그 흙의 특성, 그 각각의 하나의 특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기를, 이게 그것도 만물개비어와요.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춰져 있고, 뿐만이 아니라 듣기 수의 최령에서 사람이 만물보다 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오직 사람만이 빼어난 기질을 얻었고 세상에 모든 만물이 다 있는데 그 만물 중에서 사람은 아주 듣기 수의체 아주 영미한 존재예요. 영미한 존재. 신령스러운 존재. 왜냐하면 만물 중에서 가장 영묘하기 때문이지. 영묘. 신령스럽고 영묘하다. 그 묘하다. 이게 바로 사람만이 갖추고 있는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조선 유학에서 보면 인물성 동이론이라는 그 논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서도 바로 사람은 이 영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동물들하고는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보면은 육체와 정신, 육체가 이미 주어지고 정신이 의식을 발동한다 했어. 사람은 사실은 육체와 정신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게 육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시신입니다. 시신. 육체만 있으면 시체예요. 정신만 있으면 이 혼령은 유령이죠. 정신과 육체가 같이 있어야 사람이 됩니다. 정신과 육체.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가 같이 의식을 발동한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인의 예지신의 오성에 따라 그 반응하며 선과 악이 나누어지고 온갖 일들이 전개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되면은 인의 예지신, 이거를 오상이라 그러는데, 이 오상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 오상이, 사실 이 인의 예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가 인의 예지에 그런 어떤 도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도덕성이 있어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이 사람은 모든 일을 이제 그 제대로 이 지각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자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성리학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연지성, 기질시정, 뭐 신통성정 아주 대단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성리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에 대해서 이제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본연은 그야말로 본연의 성이에요. 본래 그런 성. 본연. 본연지성. 보통 이렇게 본연지성이라고 씁니다. 본연지성. 본연의 성. 이 본연의 성은 도대체 본연의 성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개념이거든요. 성리학에서 나오는 본연지성, 본연의 성. 이 본연의 성은 하늘이 명을 내려서 인의 예지 신. 이 인의 예지신 오상의 이치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갖춰서 치우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거는 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세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근데 이것을 받는 거예요. 이 명을 받아서 인의 예지가 이 이치를 얻어서 마음과 더불어 생겨난 것이 성이다. 그러니까 이 인의 예지의 이치가 사실은 있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사람이 잘 받아서 이 생겨난 것. 이게 바로 이제 그 성이고 이게 바로 본연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성은 인간의 도덕성이 잘 갖추어진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또 보면은
하늘로부터 받을 때, 이 본연의 성을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에요. 명이라고 하는데, 사람으로부터 말하면 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명과 성은 한 가지이다. 제가 이거 율곡 처음 시작할 때 천명지의성, 솔성지의도를 말씀드렸죠. 이 하늘로부터 받은 명이 바로 천명지의 성, 천명인데 그 천명을 받는 것이 바로 성이죠. 근데 사람은 그 하늘로부터 그 받은 명을 잘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솔성지의도, 그게 바로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 이 동양 고전은요, 서로 다 제각각이고 딴소리를 하고 있던 것 같은데, 맞추면 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우리 퍼즐 게임 하듯이 탁탁탁탁 조각 맞추기라면, 아, 이 말은 이 말, 이 말은 이 말,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거는 아까도 말씀한 상서에 나오는 말인데, 이게 지금 중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게 불인 인지심, 중요한 불인 인지심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불인 인지심이요, 이게 사실. 불인 인지심. 사람이 뭐,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말. 이게 불, 불은 아니 불이죠. 하지 않는 거야. 뭘 하지 않아? 인인. 인. 인은 이게 아주 잔인할 인자예요. 잔인한 일. 이거는 사람에게 잔인하게 하는 마음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근데 이 참아하지 못하는 불인지심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그,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불인인지심이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얘기했을 때, 이제 요가 맹자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어떤 아이가 갑자기 그냥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것을 딱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아, 측은한 마음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아이를 구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구해주죠. 근데 왜 그 아이를 왜 구해주느냐? 아까도 좀 측은한 마음이 발동을 했는데, 이 측은한 마음이 갖게 되는 그럼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뭐 그 어린애 부모랑 교제를 하려고 그랬던 것도 아니고, 또 마을 사람들한테 칭찬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구해주지 않았다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순간 딱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울컥 솟구치는 것. 그게 바로 그 측은한 마음이죠.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이 측은지심은 몸속에 가득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측은지심, 요거를 이제 그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네 개의 마음을 또 이야기합니다. 사단지심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지금 측은지심, 그 다음에 수호지심, 사형지심, 시비지심. 요건 지금 보면은, 아,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요 측은지심이 없으면 비인냐,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그 측은한 마음이 없으면 이건 동물과 같아요. 그리고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요거 수호지심. 요거는 그 잘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역시 또 비인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마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또한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 시비지심이 없으면 그 또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지금 계속 맹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사단지심, 이게 바로 이제 그 본연지성이라는 것이죠. 본연지성. 그래서 그리고 이 측은한 마음, 이 측은지심은 인의 실마리이다. 인지다녀요. 그 다음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의지다녀, 의의 실마리이고, 사랑하는 마음은 예의 실마리이고, 그 다음에 옳고 그림을 가리는 것은 지의 실마리이다. 그래서 인의 예지,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개죠. 1, 2, 3, 4.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단지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작동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사람은 그런 도덕심만 있는 게, 도덕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기질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질지성.
왜냐? 사람이 항상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도덕 문제만 있는 건 아닌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질의 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기질은 형체가 있은 다음에 기질의 성이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잘 돌이켜보면 이 기질도 역시 천지지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천지지성은 이제 그 천명지성인 천지지성, 뭐 본연지성 뭐 다 비슷한 말로 쓰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천지의 성은 리만을 가리킨 것이다. 우리의 그냥 아주 순수하고 이 깨끗하고 좋은 것 그것만 가리킨 그 리만을 가리킨 게 천지지성, 즉 본연지성이에요. 우리의 그 사단지심, 아주 도덕심. 그런데 기질의 성은 그 리에 기가 섞인 것을 말한다. 우리 살면서 사실 모든 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니죠. 모든 게 다 깨끗하지만 않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뒤섞여 있죠, 사실은. 그 뒤섞여 있는 게 우리의 삶이죠. 우리 현실 한번 되돌아보세요. 모든 게 다 그렇게 깨끗하고 뭐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가 막 뒤엉켜 있죠. 그런 게 바로 기죠, 기. 그런 기가 뒤섞인 것이 바로 그 성이 기질의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근데 어차피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고 기가 모여서 형체를 이루면 이제 그 성은 기질의 얽매일 수밖에 없죠. 성은 기질의 얽매여서 순수한 것, 잡스러운 것, 치우친 것, 올바른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질의 성이죠. 기질의 성. 그래가지고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을 지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성정. 이거 이제 심통성정. 우리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건 이제 심, 성, 정 이런 것들이 들어야지 성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제 숨겨져 있죠. 성. 그게 이제 심통성정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성은 본연의 성과 기질의 성. 이게 두 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기질에서 나와서 단순히 그 리만을 가리키면 그게 바로 본연의 성이고 리와 기질을 합쳐서 말하면 기질의 성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질의 성, 본연의 성, 그 본연의 성은 아주 도덕적인 순선한 것만을 이야기할 때 그 리만을 가리키면 그게 바로 그 본연의 성이고 리와 기가 합쳐서 있는 그 기질을 이야기하면 그게 기질의 성이다. 그럼 도대체 리는 뭐고 기는 뭔가요? 그 이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이기론은 조금 할 게 너무 많아서 조금 나중에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대해서 어차피 계속 나와요. 이기 이 보통 리학이라 그러죠. 리학 성리학이라고 그랬죠. 성리학. 그래서 요 사실 율곡은 성리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리를 그 아까 뭐래 리의 본원 리학의 본원이라고 했죠. 본원, 그 계자선이 그 리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성정을 계속 이야기하자면 사람이 태어나서 고요한 것은 성이고 사물이 자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은 욕이다 라고 해요. 성과 욕을 얘기하고 있는데 성은 이 하늘에서 받은 아주 그냥 그 순수한 무악한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리의 리, 순수한 무악한 리. 근데 리가 이제 기와 섞이게 되면은 어차피 성은 리기지합이거든요. 리와 기가 섞여 있는 게 바로 성이기 때문에 이 리만을 단지한 거는 이제 그 본연지성이고 리기를 같이 합친 건 이제 이 기질지성이에요. 근데 이런 기질지성이 사실은 어떻게 발현이 되느냐, 발동이 되느냐. 외물의 자극을 받아서 사물의 자극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욕이죠. 욕. 근데 이 사물에 이르렀을 때 먼저 그 알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이것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바로 이제 또 질을 안 뒤에야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매우 어려운 성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아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러고 들어주세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한번 딱 듣고 완전히 이해한다. 그분은 아마 천재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사실 거의 없죠. 뭐든지 어떤 지식을
완전히 내 것으로 채워하기 위해서는 거의 뭐 몇천 번인가 몇만 번인가 어쨌든 계속 습득을 해야 이게 완전히 내 것으로 된다 그래요. 근데 한 번 들어서 안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천재거나. 어쨌든 지금 성리학의 정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제 정, 아까 심성정 얘기했죠. 그럼 도대체 정은 무엇인가? 정은 무엇인가? 정이란 무엇일까요? 정. 정은 이제 얘기해서 얘기하기를 희노애구애오요. 이것이 일곱 가지가 정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중용에는 희노애라 네 가지로도 얘기하거든요. 더 그것을 갖추리자면 호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그렇게 두 가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에서는 일곱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희, 즐거워하고, 노, 화내고, 애, 슬퍼하고, 구, 두려워하고, 애, 사랑하고, 오, 싫어하고, 욕, 욕은 뭐 욕망들이 뭐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욕, 사람이 애와 욕, 애와 욕은 도대체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우리 주자 선생님이 애욕에 대해서 애와 욕이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욕망. 사랑은 모든 것을 널리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애질이라고 하는 사랑. 애질이. 그 다음 욕은 자기가 반드시 얻으려는데 뜻을 둔 것이다. 그러니까 애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욕은 확 뭔가 내 것 성취해야지. 내가 얻으려는 것. 그것이 바로 욕이죠. 욕. 욕이 뭐 존철리 거인욕해가지고 욕을 제거해야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적절히 활용하면은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물론 자본주의의 논리예요. 자본주의 저도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그 개념을 어느 정도 그 수용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계속하면 또 여기 엄청난 말이 나와요. 인심 도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심유의, 도심유의, 유정유의, 윤직궐중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우서 대우모의 서경 우서죠. 대우모에 나오는 말인데 이제 순이 우한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은미해서 오직 윤직 정성스럽게 유정유의 정성스럽고 한결같이 해서 하여야만 그 중을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우리 지금 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요 심 얘기가 나왔는데 인심도심 요 인심도심에 대해서 지금 주자는 그 영면 마음은 지각능력의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인심도심이 다른 까닭은 왜 인심도심이 다르냐? 인심은 뭐고 도심은 뭐냐? 인심은 형체의 사사로움에서 나오고 도심은 본성의 명령에 근원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지 않다. 이게 그 혹생홍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혹생어 형기지사 혹원어 성명지정 해가지고 이제 그 인심도심을 주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게 바로 심통성정. 심통성정인데 이 본성, 이 심은 성과 정을 통괄한다, 통솔한다, 주제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본성은 마음의 이치고 감정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거 이제 또 이 성과 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은 이 성과 정을 같이 주제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이 이치를 갖춰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여기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방대하고 또 어렵고 아주 성리학의 그렇던 정수들이 쫙 집약되어 있어가지고 한두 번 봐가지고는 이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는 이는 본성을 알게 되고 성을 알게 되면 그 탄을 알게 된다. 뭐 이런 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이 또 주자 마음 마음이란 그 사람의 심령으로 물 이치를 갖추어서 모든 일에 그 응하는 것이다. 구중리 응만사 이게 이제 그 이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주자가 번역 저기 뭐야 그
주석한 것인데 그 심, 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심, 마음이란 마음, 사람의 심령으로 운 이치를 갖춰 모든 일에 응하는 것. 그 다음에 성이란 마음을 갖추고 있는 이치고 하늘은 또 이치고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성을 아는 것은 곧 사물의 이치를 말하며 마음을 아는 것은 곧 알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그 이 대학에 나오는 말인데 여러분들 대학을 한번 읽어보실 기회가 있으시겠죠? 한번 보시면은 주자가 그 대학에서 그 주석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피건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왕도와 패도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왕도, 패도 이 패는 이런 패자예요. 왕은 이런 왕 왕이랑 패랑 어떻게 다르냐 이 맹자가 말했다. 힘으로 인을 가장하는 자는 패자. 이게 패도죠. 패도, 패자 어떤 초패왕 그 항우 같은 경우가 이제 패자의 아주 전형적인 예죠. 항우 그리고 이런 패자는 반드시 큰 나를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패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 힘이 없으면 패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왕은 덕으로서 인을 행하는 자는 왕이다. 왕은 큰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 이제 덕치주의를 얘기하는데 덕이 있는 사람은 굳이 덕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해서 이 뭐랄까 그 굳이 뭐 나라가 커서 힘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게 없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공자 같은 경우는 공자는 나라도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자는 덕으로서 인을 행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죠. 그게 바로 이제 그 이 공자가 위대한 인물이죠.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왕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자가 이야기하기를 아까 그 힘, 힘은 이제 토지, 군대 이런 것들이 힘이죠. 인을 가장하는 자는 본래 마음이 없으나 이를 빌려 공으로 산다. 이게 이런 패자들은 토지, 군대 이런 걸 원하면서 이런 힘을 원하면서 인으로 가장해요. 인으로 가장해서 막 일을 벌리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 백성들이 복종을 하기는 하죠. 백성들이 복종하긴 합니다. 근데 진정한 복종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렇게 힘으로써 남을 복종시킬 때는 복종은 해요. 복종은 하지만 진심으로 복종하지는 않나요?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죠. 그 힘 있는 자한테. 그렇지만 덕으로 복종시키는 것은 진짜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라서 이게 뭐 그냥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로 복종하죠. 그 이제 그 제자들이 공자한테 복종하듯이 혹은 또 그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복종하듯이 또 그 불교 신자들이 그 부다한테 복종하듯이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복종이기 때문에 힘으로 복종시키는 것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죠. 근데 이 힘으로 복종을 시키는 것, 소위 말하는 패자들은 오직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기 때문에 의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그리고 오직 성과만을 헤아리기 때문에 역시 도를 돌볼 겨를이 없다. 그래서 공자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단의 패. 이단도 또 중요하죠. 이단은 이제 그 유학이 아니면 다 이단이에요. 여기서 이제 공자가 얘기하기를. 이단을 연구하는 것은 해로울 뿐이다. 그러니까 공자의 학문이 아닌 것은 아예 공부 안 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은 성인의 도가 아니고 따로 한 가지를 만드는 것이니 양주목적. 여기서 지금 이단이 가장 나오는 사람이 양주, 목적, 불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양주와 목적 같은 사람은 양주는 자기 이익만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뭐 자기 그 뭐 머리카락 한 올 뭐 다리에 있는 그 털 한 올을 뽑더라도 그 이 뽑아서 이제 뭐 천하고 화평하게 되더라도 나는 안 하겠다 그랬죠. 아주 이기주의 극치인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묵자. 묵자는 또 사랑을 너무 겸해설이라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 그냥 아무나 다 사랑해. 우리 아버지도 사랑하고 옆집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 아들도 사랑하고 옆집 아들도 사랑하고 내 마누라도 사랑하고 옆집 남자 마누라도 사랑하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차별, 이거 가족, 그러니까 가족 윤리를 무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는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고 이거는 짐승이 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지묵적보다 더한 이단이 나오는데 그 이단이 누구냐. 아, 여기 지금 노자도 나오고 불교도 나오는데 이제 노자를 배우는 사람은 유학을 배격하고 유학을 배우는 사람은 역시 노자를 배격하니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노자, 나중에 여러분 노자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 노자하고 유학은 조금 다르죠. 노자도 공부할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향하는 바가 다릅니다.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도가 같지 않으면 서로 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냥 불교는 오랑캐의 학문이다라고. 왜 불교의 오랑캐의 학문이냐. 부처의 말은 양주나 묵적에 비하면 더욱 이치에 가깝다. 이게 불교를 보면은 아주 그냥 그 불교 이론은 대단하죠. 불교처럼 엄청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에 가까워요. 이치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더욱 거기에 이 뭐랄까 사람들이 현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노자, 양주, 묵적 모두 이단이다. 이단 사설이다라고 해서 그 이단이라고 하여 배격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신이 살피건대라고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유학은 그야말로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왕학이에요. 제왕학. 그래가지고 이게 일용 일상 그 삶을 일용 일상 시간에 우리 그냥 하루하루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나한테 있어서 그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이제 그 신이 살피건대 이야기하고 있죠. 어질고 의로운 마음은 사람마다 똑같이 받았으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서 트인 사람이 있고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기르는 방법은 사물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만 흔들리거나 손상되지 않게 할 따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하나하나 자기의 그렇던 삶을, 임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았죠. 양이 좀 많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더 쪼개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한꺼번에 힘들지만 확 축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